오늘은 유효성 검사부터 들어갈 겁니다. 교재 보면은 유효성 검사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래요. 어떻게 정확하게 입력을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엑셀에 가서 제가 A라고 하는 동네에는 책대로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도구에는 유효성 검사를 갈 건데, 유효성 검사에 가서 A라고 하는 열은 뭐를 넣을 거냐면요. 정수만 넣을 거예요. 정수. 그런데 여기는 뭐를 넣을 거냐면 0점에서부터 100점 사이만 넣을 거예요. 그게 우리 책에 보면은 지금 정수라고 돼 있어서 해당 범위 얼마에서 얼마까지 써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자, 그래서 제가 확인 누릅니다. 자, 여기는 0점을 집어넣거나 100점을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101점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입력을 못 해요. 마이너스 1점을 넣으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점수를 입력하는 공간인데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시험을 이제 0점에서 100점 사이에 넣잖아요. 아무리 잘 봐도 뭐 200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험은 0점에서 30점 범위 내까지 입력하라 그러면 유효성 검사를 바꿔주시면 돼요. 30점까지로. 그럼 30점이 넘어가는 숫자를 입력하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B라고 하는 동네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유효성 검사를 목록을 넣을 거예요. 목록. 근데 뭐를 넣을 거냐면요. 남과 여를 넣을 거예요. 여기는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겨요.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다른 건못 넣어요. 남자 못 넣어요. 왜냐하면 성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성별을 입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이제 성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놨어요. 그랬더니 남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남성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남자라고 돼 있고, 뭐 수컷 이르진 않겠지만 이렇게 막 엉뚱하게 입력을 할수 있잖아요. 남자라는 성별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이 중에만 골라 써라.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과목 명칭을 넣어야 돼. 과목. 과목이 너무 많아. 그럼 어딘가에다가 과목명을 만들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자연. 죄송합니다. 제가 배웠던 과목들이라서 이렇게 적었어요. 요즘은 이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뭐 읽기, 쓰기 뭐 이런 거 있던데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는 뭐 윤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국사가 있고, 뭐 세계사가 있고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체육, 미술, 음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목을 쓰려고 보니까는 아까 제가 그랬죠. 유효성 검사에다가 목록 여기다가 여기는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하고 쓸래니까는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를 블록을 잡아버려야.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이렇게. 되게 편리하게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었죠? 과목이잖아요, 과목. 제가 입력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글자였죠. 기존에 있는 글자 중에는 요거만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과목이란 과목은 없잖아요. 얘를 고쳤어요. 다시 과목으로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못 돌려요. 기존에 있던 글자는 먼저 입력한 거잖아요. 먼저 입력한 건 유효해요. 그러나 얘를 고친다거나 다른 거로 바꾸려면은 안 된다. 유효성 검사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름을 쓰는 란이에요. 이름. 여긴 코드를 쓰는 란이에요. 이름 란은 우리말로 입력해야 되고 코드는 영어로 입력해야 돼요. 자, 이름 란에는 유효성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IME 모드라고 하는 걸 들어가요. IME 모드 들어가서 여기는 한글이 들어가게 할 겁니다 라고 써놓고 여기는 유효성 검사를 IME 모드를 영문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는 클릭하면 자
여기는 영어로 나오죠? 여기 영어로 나와. 여기는요? 우리말로 나와요. 여기는 영어로 나오고 여기는 우리말로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긴 자동으로 우리말이 나와요. 한영키 안 눌러도. 여기는 자동으로 영어가 나와요. 한영키 안 눌러도 영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수월하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0점에서 100점 사이 입력을 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입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설명 메시지를 써줘요. 점수 입력 방 이것은 점수를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적어요. 그럼 여기는 이 숫자를 딱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0점에서 100점 사이라고는 쓰니까 67이라고 쓰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또 560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또 유효성 검사에 가서 오류 메시지를 써요. 자, 제목 정신 차려. 잠깐만요.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좀 챙겨.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누군가가 정확히 숫자를 쓰면은 이상이 없는데 엉뚱한 숫자를 쓰면은 정신 차려 하고 바보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때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시도 뭐 78 오케이 들어가겠죠.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우리 책에 보면은 유효성 검사에는 뭐뭐가 있냐면은요 설정하는 거 있어요. 여기는 정수값이 들어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날짜를 쓰는 날이 있어요.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만 쓰라고 한다든지 뭐 시간을 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제한 방법도 있어요.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설명 메시지 아까 여기는 100점 국어점수 입력하는 곳입니다.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입력해 주세요 라든지 잘못 썼을 땐 오류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오류 메시지 종류가 뭐뭐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중지, 경고, 정보. 중지, 경고, 정보. 세 가지 있어요. 경고, 중지, 정보. 그래서 IMEI 모드는 뭐라 그랬죠? 언어 선택하는 거라 했죠? 영문인지, 영어인지, 한글인지. 예, 그거. 그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으로 목록을 설정하였을 때 아까 제가 목록을 구분할 때 남, 녀, 어때 뭐로 구분했어요? 구분자를 쉼표로 구분했죠. 근데 네 번째 보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미콜론을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 틀린 거죠. 그렇죠. 근데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구분자가 있기는 있어요. 어디에서 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에서는 구분자를 선택할 때는 콤마를 쓰죠. 나, 콤마, 너, 콤마, 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콤마, 콤마로 쉼표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고요.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뭐 쉼표를 하던 스페이스바를 누르던 뭐 슬래시를 하던 구분자를 내가 기록만 해주면 되는 거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분자는 다 쉼표예요. 그런데 좀 유별난 게 뭐냐면은 셀 서식 제가 셀 서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셀 서식을 한번 처음에 부르면 이렇게 좀 꿈뻑거려요. 오늘따라 유난히 꿈뻑거리네요. 자, 얘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를 선택하고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뭐뭐뭐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어요. 세미콜론이라는 구분자가 들어가 있어요.
셀 서식에서의 구분자는 세미콜론이에요. 왜냐면 셀 서식에서는 콤마라는 구분자가 아니라 콤마란 기호가 있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는 게 쉼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자로 쓰지 않고요. 셀 서식은 세미콜론으로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구분자인데 일반적으로 쉼표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예, 우리 셀 서식에서는 뭐를 세미콜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세미콜론 문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안에 글자도 썼고 숫자도 썼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사용자가 양수를 입력했으면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음수를 썼으면 이렇게 나오게 하고, 0을 썼으면 이렇게 나오게 하도록 하고, 글자를 썼으면 이렇게 나오게 하래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지. 여기 밑줄도 들어있고, 빼기도 들어있고, 뭐 별표도 들어있고, 샵도 있고, 빈칸도 있고,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샵, 콤마, 샵, 샵, 0.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파랑 라고 썼어요. 세미콜론, 여기는 빨강. 마이너스 샵 콤마 샵샵0 세미콜론 0 세미콜론 골뱅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글자가 나오고,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기호는 나오게 하고, 0일 때는 그냥 0이니까 0이라고 나오게 하고, 글자일 때는 그냥 글자라고 나오게 해라 이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바꿔치기 할 거예요.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은요, 보세요.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음수 같으면 어떻게 된다? 음수 빨갛게 나와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음수일 때는 빨갛게 나오고 양수일 때는 파랗게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예? 네? 이거요? 이거랑요? 아, 이거랑. 어디가 다른가 한번 볼까요? 헷갈리게 생겼는데, 그렇죠?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빼기가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빼기가, 요거는 밑줄인 것 같고요. 약간 좀 다르죠, 그렇죠? 앞에 표시가. 요거랑 달라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기호를 다 학습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숫자를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숫자를 쓰면은, 자, 여기에다 우리 숫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22. 자, 이 셀 서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표준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로 바꾸, 아까 이거였잖아요, 그랬죠? 오른쪽에 살짝 떨어졌죠? 오른쪽에 살짝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게 뭐냐면 밑줄 빼기예요. 뒤에 밑줄하고 뒤에 빼기를 누르면은요, 뒤에 한칸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글자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마이너스 보고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 별표를 찍고 하나 건너뛰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밑줄이고요, 빼기에 별표에 빈칸이고, 얘는 밑줄이 없죠. 얘가 없잖아요. 얘가. 예, 여기는, 아,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지금 숫자가, 일반적인 숫자는 마이너스 122 하면 오른쪽에 탁 처박히잖아요. 왼쪽으로 하면 왼쪽에 처박히죠. 그렇죠? 왼쪽에 이렇게 탁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이 떨어졌어요. 자, 왼쪽 맞춤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 맞춤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가운데 맞춤?
부호가 살짝 움직이긴 해도 아무런 반응 없죠. 그렇죠? 얘는 가운데, 오른쪽 다 움직이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 오른쪽, 왼쪽 아무런 반응을 안 익히잖아요. 그런 특이한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는 세미콜론 기호를 배우려고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 똑같이 보이는 거는 요게 있느냐 없느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다시 요게 빠진 거죠. 요게 들어가면 똑같은 건데 요게 빠진 거예요. 밑줄이. 예. 여기 밑줄이 들어갔어요. 밑줄. 밑줄이 들어간 건 뭐냐면요. 왼쪽에 한칸 띄겠다는 뜻입니다. 띄우겠다는 뜻이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거는요. 되게 복잡한 기능이라서. 자, 세미콜론을 세 개를 쓰면 뭐가 될까요? 세미콜론 앞에는 뭐라고요? 양수. 그 다음 세미콜론과 세미콜론 사이에는 뭐? 음수. 마지막 중간 세 번째 세미콜론과 사이는 0. 마지막 세미콜론 뒤에는 문자라는 의미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셀서식에다가 세미콜론 하나, 둘, 세 개를 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기 숫자 쓴거 있어요. 100도 있고요. 여기 글자 아까 뭐 성별이라고 쓴 것도 있고 다 보여요. 근데 화면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화면 안에다가 어떤 내용이든지 안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세미콜론 세 개를 쳐요. 그리고 나서 얘를 원래대로 돌리려면 1번으로 가면 되죠. 1번. 1번으로 가면. 아니면 뭐 G/ 표준 가면 되겠죠? 원래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내는데 혹시나 주변에는 누군가가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뭐야? 누구 점수인데 65점이야? 이렇게 알까봐. 그럴 때는 셀서식을 세미콜론으로 세 개를 땅땅땅 치고 나서 보내라. 이렇게 보내면 뭐야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남들은 넘어가겠지만은 눌러보면 여기 값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세미콜론을 뭐로 바꿔주면 된다? G/ 표준으로 바꿔주면은 원래대로 다 보인다 이거죠. 그런 거. 시험에 요 세미콜론 세 개의 의미가 뭔가요? 하고 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분자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셀서식에서는 쉼표 구분자를 쉼표는 구분자가 아니라 기능이라 그랬고요. 기능 기호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IP 말씀드린 적 있죠? IPv4에서는 구분자가 뭐예요? 192.168.1.153 해갖고 10진수를 쓰고 중간에 뭐를 쓴다 그랬죠? 점을 썼어요. 이게 구분자예요. IPv6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16진수를 쓰고 어떤 걸 쓴다? 콜론 쓴다 그랬나요? 구분자가? 얘는 10진수를 쓰고 점을 찍었고, 점. 요런 구분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볼게요. 1번이요? 목록의 원본으로 정의된 이름의 범위를 사용하려면 등호와 범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를 이름을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다가 과목을 쓸 때는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원본을 지정해 줬잖아요. 이렇게 원본을 지정해 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네 이름을 과목명이라고 이름을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네 이름이 과목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지금 과목을 넣고 싶어요. 과목 명칭을. 그럼 아까는 우리가 목록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자동으로 과목명이 들어갔네요. 는 하고 이름 상자로 등록한 이름을 쓰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하지 말고
이름상대다 이름을 등록해 놓자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는 하고 그 이름상자 이름을 써주면은 자동으로 그 목록이 지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문제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건 다 배웠어요. 우리가 뭐 할 때 배웠었죠? 이름 상자 지정하는 거 어떨 때 배웠었죠? 우리가 셀 서식 들어갈 때 문제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했었죠? 아직 안 배웠나? 아, 뒤에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구나. 시나리오 할 때도 나와요. 시나리오 할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는 count A 과목명. 과목명칭이 몇 개냐 이거죠? 예, 11개네요. 과목이 11개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쉽게 말해서 확대해서 보인다면 는 count A 괄호 열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잖아요. 블럭을 딱 잡는 순간 얘네 이름이 과목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목명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키보드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J의 두 번째부터 J의 13번째까지인가요? 13번째까지 12번째에도 상관없고 그럼 이 안에 11개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J의 두 번째인지 I의 두 번째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는 count A 과목명 이렇게 써버리면 아 11개 하고 이름으로 등록하는 게 편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1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효성 조건에 대한 제한 대상과 제한 방법을 설정할 수 있고 잘못된 데이터는 삭제된다 그랬는데 자 이미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여기 0점에서 몇 점까지 아까 지정했었잖아요. 자 여기다가 점수를 입력할 거예요. 점수. 근데 이곳에는 정수값을 줄 건데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만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0점을 쓰거나 100점을 쓰면 되지만 101점을 쓰면 에러가 나고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들어와 있던 애잖아.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문제에서는 뭐라냐면 얘가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얘기죠. 야 여기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정수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넌 뭐야 글자잖아 넌 지워져 그게 아니라 이미 입력되어 있는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나 얘를 고치고 나서는 다시 원래 글자대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된다? 그땐 못 들어오죠. 여기 숫자 자리니까. 그러나 이미 있었던 것이니까 기득권을 인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실습을 안 했어요. 실습을 안 해서 하이퍼링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실 건데요. 이겁니다. 하이퍼링크는 우리가 인터넷 실행해 가지고 인터넷 실행해서 클릭하면 어디로 가잖아요. 네이버를 클릭하거나 제 홈페이지에서 공부방을 클릭하면은 공부방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이걸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고 뭐를 클릭하면 뭐가 열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는 하이퍼링크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여기다가 글자를 썼어요. 그래서 국사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로 할 거냐면은 주소에다가 www.naver.com이 나오게 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뭐가 된다? 네이버가 나와요. 기다려 보시면 예, 네이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가 열렸죠. 그렇죠? 예, 닫았어요. 클릭하는 순간 네이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윤리란 글자를 클릭을 하면 뭐 다음이 열리게 할 수도 있겠죠? www.daum.net 자, 처음에는 파란색이에요. 근데 클릭하고 나면
뭐로 변한다? 예, 보라색으로 변해요. 하이퍼링크 원칙이 그래요. 처음에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면 색깔이 파랗게 나오고 밑줄이 쳐지고 얘를 클릭을 하면 다녀왔었잖아요, 한 번은. 그러면 또 색깔이 변해요. 하이퍼링크 세 개가 그런 건데 이걸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바꾸는 건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제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다 검정색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거는 회색으로 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다녀왔던 거예요. 자, 레이소다 클릭했어요. 레이소다 다녀오고 나면은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요. 레이소다가 회색으로 변하죠? 다녀왔던 건 이렇게 변해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본래는 파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보기 싫어서 전 검정색으로 했고요. 그런 명령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이런 명령을 집어넣어서 이런 명령을 넣어가지고 바꾸는 거거든요. 색깔 바꾸는 거.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숫자를 클릭하면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셀이죠, 셀. 이 셀을 클릭하면 자, 어디로 갈 거냐면요. 현재 문서에 A의 첫 번째로 갈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하면은요. 일로 가요. 자, 얘를 클릭하면 과목이라는 글자로 오게 할게요. 하이퍼링크 어디로 갈 거냐면은 D의 첫 번째로 갈 거예요. D의 첫 번째. 그래서 얘를 클릭하는 순간 딱 일로 와요. 알아서. 하이퍼링크예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만들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얘를 클릭하면 어느 셀로 가게끔 할수 있어요. 어느 시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기존 파일을 불러오게 할 수도 있어요. 기존 파일. 여기서 ITQ에 있는 어떤 문서를 열수 있게끔 여기 다방 파일을 불러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얘를 클릭하는 순간 아래 한글이 실행돼요. 아래 한글에는 답안지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엑셀 말고 일반 그 한글 문서에서도 저기 아래 한글에서도 가능하죠. 이런 건. 아래 한글에서는 하이퍼링크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어느 셀로 가라 하는 말은 없잖아요. 아래 한글은 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위치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 책갈피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면 엑셀은 셀 단위로 움직이는 거지만 아래 한글은 그냥 빈 종이였잖아요. 그냥 빈 종에다 위에서 아래로 글을 쓰는데 몇 번째 줄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줄번호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는. 그래서 책갈피라는 걸 미리 정해놔요. 그래갖고 글로 가게끔 할 수도 있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 클릭하면 엑셀이 열리게 할 수도 있고, 그건 가능해요. 하이퍼링크,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또는 삽입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넣어요. 자, 기존 파일이 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 열리게 할 수도 있고요. 현재 문서상에서 어디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전자우편이 작동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도형을 그려요, 도형. 이 도형을 클릭하면 하이퍼링크, 뭐 네이버가 나오게 한다든지, 그건 가능해요. www.naver.com 이렇게 나오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도형을 클릭하면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하이퍼링크는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요. 얘를 클릭하면 또 네이버가 열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고쳐야 되는데 클릭하는 순간 하이퍼링크 걸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하면 걸려버리잖아요. 껴놓고 옆에로 가서 아니면 키보드로 가면 되지 뭐 키보드로 이렇게 가면 되고 얘는 키보드로 못 가니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릭했다가 하이퍼링크를 제거하면 이제는 뭐 아무데로 클릭해도 되고 하이퍼링크는 어디서 많이 사용해요? 방금 전에 보신 대로 인터넷. 인터넷은 하이퍼링크 총 망라 해놓은 거잖아요. 클릭하면 어디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하죠? 방금 전에 우리 했던 엑셀이나 한글이나 이런 데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움말. F1번 누르면 도움말 나오잖아요. 도움말에서 하이퍼링크를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해요. 자, 특정 셀의 값을 뭐 다른 페이지로 연결하게 한다든지 뭐 도형을 클릭하면 그림을 클릭하면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는데
단추라는 건 아직 안 배웠어요. 단추.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일단은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단추 배우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데이터를 수정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체를 수정할 때는 새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할 때도 동시다발적으로 입력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 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랬고요.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글자 중에 임의의 데이터를 고칠 때는 F2번 키 누르는 거, 셀을 더블 클릭하는 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는 거,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삭제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는데, 이건 글자만 지워지는 거예요. 서식이나 이거는 안 고쳐지고. 예.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지운다, 여기는 숫자를 지웠다, 딜리트. 근데 셀 서식은 고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얘를 통째로 지우고 싶다 그러면 모두 지워라 그러면 셀도 지워져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120이라고 쓰면 아까하고 달리 표시가 될 거예요. 아까는 셀 서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지만 제가 삭제할 때 모두 지우게 했거든요. 자, 내용 지우기가 딜리트예요. 딜리트. 이렇게 해서 지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라는 게 있나요? 찾기 바꾸기. 예. 어떤 글자를 찾는 거예요. 숫자를 찾는 겁니다. 메모도 찾을 수가 있고요. 특수문자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래 한글은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찾아라, 아래에서 위로 방향으로 찾아라, 아니면 전체형을 찾아라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글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 찾기를 하는데, 찾기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찾아라. 아니면 커서가 이만큼 내려와 있으니까, 이만큼 내려와 있으니까는, 올라가면서 찾아라. 그게 가능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찾아라. 아래 방향이 아니라 윗방향으로 찾아라.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엑셀에는 화면상에 찾기에 가보면 아래 방향 없어요. 윗방향 없어요. 그래서 다음을 찾아라면 무조건 뭐를 찾는다? 자, 사랑해라는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좀 찾아볼게요. 사랑해를 다음 찾아라. 찾고 있죠? 어떻게 찾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찾고, 없으면 내려가면서 찾나요? 자,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오른쪽, 없으니까 내려가면서, 역으로는 어떻게 찾아요? 거꾸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찾아라. 다음을 찾아라. 한번 해볼게요. 쉬프트를 누르고 다음 찾기 누르면 역으로 간다.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래 한글은 아래로 위로 선택해주면 되는데 엑셀은 무조건 다음이야. 다음. 이전으로 찾는 게 없다라는 거죠. 쉬프트 키 누르고 다음을 눌러주면 이전 상태로 가서 찾는다. 요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 시험에는 요 쉬프트 키 누르고 찾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만능문자라는 거 있어요, 만능문자. 만능문자라는 건 뭐냐면, 사랑해를 찾으면, 사랑이라는 글자를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 사랑은, 사랑을, 사랑이, 사랑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별표예요. 네, 만능문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능문자라고 되는데 와일드카드라 그래요.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가 몇개 있냐면요, 별표하고 물음표하고 두 개가 있는데
별표는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물음표는요, 특정 한계를 말해요.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김별표, 그럼 뭐가 될까요? 자, 이름 중에서 김별표를 찾으래요. 그럼 첫 글자는 김이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다, all, 이런 뜻이에요. 뭐, 김유신도 되고,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도 되고. 그러나, 뭐, 맛있는 김, 이건 안 돼요. 김자가 앞으로 안 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별표 김, 이건 뭘까요? 마지막 글자가 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 수환, 뭐, 이건 안 돼요. 그러나, 동원, 양반, 김, 이건 돼요. 글자가 김으로 끝났으니까. 이건 뭘까요? 별표, 김, 별표는 뭘까요? 첫 글자가 어떤 거로 와도 되고, 끝 글자가 어떤 거로 와도 되는데, 김이라는 글자가 끼면 된대요. 뭐, 김, 수환, 무도 되고, 김유신도 되고, 양반, 김도 되고, 어? 오늘 뭘 먹지? 김치 먹을까? 뭐 이것도 괜찮아요. 만난 김치 볶음밥. 이것도 중간에 김이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중간에 있던 간에 김이란 글자만 끼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김 물음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김 아무개. 김유신은 안 돼요. 김유신은 안 돼요. 김정 이거는 돼요. 두 글자. 두 글자인데 첫 글자가 김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건데 끝끝에가 김이에요. 양반 김, 이건 돼요. 동원 양반 김, 안 돼요. 동원 양반 김은 다섯 글자죠? 얘는 세 글자로만 돼야 돼요. 그럼 이건 뭐죠? 세 글자인데 두 번째가 김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김유신, 안 돼요. 양반 김, 안 돼요. 뭐 박김최 이건 돼요. 중간에 김이 들어가면 되니까 두 번째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거나 다, 이거는 특정한 글자, 이거는 세 글자, 얘는 두 글자, 요것도 세 글자. 세 글자인데 두 번째가 김이어야 되고, 얘는 세 글자인데 세 번째가 김이어야 되고, 얘는 두 글자인데 첫 번째가 김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능문자, 와일드카드라고 하고, 이거는 사용자가 함부로 못 써요. 검색을 해라 이러면 이걸 쓸 수는 있는데, 파일명에, 폴더명에, 어떤 조건에, 조건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뭐 쓰긴 썼었어요.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없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누구라도 못 써요. 이거는 예약어예요. 예약어. 컴퓨터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명령이에요. 자기 거예요. 컴퓨터 거예요. 이거는 내 게 아니라. 그래서 특정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쓰는 거고, 그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자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제가 어떤 이름을 저장을 하고 싶은데 여기다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요, 뭐 1, 2 별표 이렇게 쓰고 싶어요. 1, 2 별표 안 들어가요. 초장 못해요. 1, 2 별표는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물음표, 별표 이건 전혀 못 써요. 파일명, 폴더명에도 못 써요. 자, 여기는 파일명을 내가 이렇게 별표를 넣고 싶어요. 이렇게 별표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쭈구리 요건 못 써 하고 떠요. 이렇게 나와요. 약속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컨트롤 F자 누르면 돼요. 자, 컨트롤 F자 누르면 검색 찾기가 나와요. 얘는 지금 엑셀이 아닌데도 컨트롤 F 누르면 나오죠. F3번 눌러도 대부분 나오긴 해요. F3번 눌러도 나오긴 나오는데, 컨트롤 F가 find의 줄임말 찾기가 돼요. 엑셀에서도 F3번 누르면 여기는 다른 게 나오죠. F3번 누르면 다른 게 나오고, 컨트롤 F 누르면 찾기가 나오죠. 아래 한글에서 컨트롤 F 누르면, 모르겠네, 안 해봐서. 내 컴퓨터 창에서도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나와요. 이렇게.
바꾸기는 뭐냐면요. 어떤 글자를 찾아가지고 뒤바꾸라는 거죠. 홍길동을 찾아서 일지매로 바꾸라는 거예요. 옛날 옛날에 홍길동이 살았는데 일지매로 딱다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홍길동전이 아니라 일지매전이 돼버리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소설을 만들었어요. 소설을. 주인공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그래서 그 파일을 친구가 빌려가더니 홍길동을 다 일지매로 바꾼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따로따로 냈어요. 학점이 잘 나왔어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등장인물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와일드카드는 여기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은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는 와일드카드가 설명이 안 나와 있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아,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 자, 엑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85, 90, 95, 여기가 90, 75. 자, 이 다음에 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얘 다음에 얘를 찾을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옆으로 갔었죠? 이렇게 갔다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그랬죠. 그럼 만약 이렇게 검사하라면 어떻게 돼요? 90 다음에 90 찾을 수 있겠죠. 요거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 90이 있어요. 여기 90이 있어요. 그럼 이90 다음에, 요90 다음에 제가 색깔을 노랗게 칠했는데 이90 다음에 다음 찾는 90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얘가 없으면 얘를 찾든지 아니면 얘를 찾아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줄 단위로 찾아야 되고, 줄 단위로 찾고 없으면 다음 줄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만약에 요거를 찾고 싶으면 칸 단위로 찾아야죠. 칸 단위. 이쪽 D칸 찾고 없으면 E로 넘어가서 90 찾고 없으면 F칸 찾아야 되겠죠. 우리 책에 뭐라고 쓰이냐면은 검색 방법을 열이래요. 열. 열이 뭐예요? 행은 줄이고 열은 칸이죠? 칸이잖아요. 그러면 이90 다음에 다음 찾는 90이 뭐예요? 행으로 찾으면 요 오른쪽에 있는 90을 찾겠지만 열 단위로 찾으라 했으니까 그랬더니 얘를 찾겠죠. 그렇죠. 우리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뒤에 세 번째 셀에 뒤에 세 번째 셀에 92, 정원주 사람 국사 점수가 90점인데, 얘를 열 단위로 찾으라 그랬어요. 그 뭐를 찾을 거죠? 뒤에 여섯 번째를 찾을까요? 아니면은, 2의 네 번째를 찾을까요? 자, 얘 다음에 요거를 찾는 거냐, 요거를 찾는 거냐 하는데, 자, 여기다가, 찾기에 들어가서 옵션에 가면 행 단위를 찾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래요? 야, 아, 이걸 찾으면 안 되지. 90 찾아야지. 90. 90 찾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90 찾으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행이 아니라 열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된다? 옆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답은 D의 여섯 번째 셀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E의 네 번째 셀을 찾는 거예요? D의 여섯 번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행이냐, 열이냐 하는 거. 행이냐, 열이냐 하는 거. 워드는 안 그래요. 아래양글은. 아래양글은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가면서 찾는 거예요. 왼쪽 세로 칸 찾고 두 번째 이렇게 찾는 게 아니잖아요. 워드 프로세스는. 근데 셀은, 엑셀은 칸칸마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 칸을 찾을 거냐? 가로줄을 찾을 거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 있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 하는 그 다음 거를 보시면은, 셀 포인트 이동. 이런 거는 연습하기도 양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많아요. 자, 우리가 엔터 치면 어디로 가요? 내려가죠? 쉬프트하고 엔터 치면 올라가죠?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죠? 쉬프트 탭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와요. 자, 엔터 치면 내려가고요. 쉬프트하고 엔터 치면 올라가고요. 탭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쉬프트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와요. 그 얘기예요, 지금. 홈키 누르면 어디로 와요? 이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C에 15번째 있어요.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영어로 홈키라고 있잖아요. 홈키. 영어로 홈키 있잖아요. 키보드에 홈키를 딱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C에 첫 번째로 갈까요? 아니면 A에 15번째로 갈까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A가 앞이에요. C의 첫 번째가 아니라, C의 첫 번째가 아니라 A의 15번째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홈 누르면요, A 첫 번째로 옵니다. 자, 여기 지금 막 복잡하게 다른 데가 있는데 컨트롤하고 홈 누르면 A 첫 번째로 착 와요. 컨트롤 홈 누르면.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드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컨트롤 엔드, 컨트롤 엔드 누르면 이 동네 데이터가 들어있는 동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 정도 동네에 들어있었어요. 아까 데이터가. 자, 요걸 한번 가볼까요? 여긴 데이터가 어디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고 얘가 끝이죠? 그럼 얘, 여기가 제일 마지막 자리인가? 컨트롤 엔드 글로 가네.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마지막 동네, 마지막 칸으로 가는 게 컨트롤 엔드.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동선 안 보고 움직이면 그 동네 제일 오른쪽 끝.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오른쪽 누르면은요, 일단 이렇게 가요. 여기는 오른쪽이 없죠? 그러니까 제일 끝으로 가요. 제일 끝으로 가요. 자, 내려가는 걸 누르면 어떻게 된다? 자, 그래서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거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한번 걸리고, 여기서 또 한번 걸리죠. 이제는 걸릴 게 없겠죠? 제일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몇 번만 해보시면 뭐 어렵진 않은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많아요, 기능이. 보세요. 페이지 업다운은 뭐예요? 한 화면씩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Alt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다운 누르면 어떻게 된대요? 한번 해볼까요? Alt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옆으로 가요. 옆으로. 옆 화면으로 넘어가요. 본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좌우로 움직여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 누르거나 페이지 업을 누르면은요, 시트로 움직여요. 밑에 시트 1번 갔다가 저 밑에 있는 시트 2번을 클릭해야 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기가 어쩔 땐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럼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시트를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그셀 주소 있죠? 셀 주소. 이름 상자라고 하는 거. 아까 여기 이름 상자에 가보면 뭐가 있었어요? 과목명이라는 거 있었죠? 근데 과목명이라는 말이 이름 상자에 있으니까 쓰는 거지만, 만약에 이름 상자에 없는 거를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Z에 50만 번째로 가고 싶어. Z에 50만 번째, 엔터. Z에 50만 번째로 가요. 이름 상자가 책갈피 같은 역할이에요. 이미 기름이 있으면 가는 건데, 없으면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W에 2000번째로 가라. 그러면 KW에 2000번째로 가요. 이렇게.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얘를 어떻게 해요? 이름 상자가 눈에 보여요? 마우스를 클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F5번 누른다 그러죠? F5번. 우리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F5번 키를 누르면은 나타나요,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다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H에 20번째로 가세요 하고 엔터. 그러면 H 20번째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기능을 쓴다? 컨트롤 G 눌러가지고 똑같아요. 뭐 T에 5만 번째로 가세요. 그러면 T에 5만 번째로 탁 갑니다.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셀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5번 키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컨트롤 G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특정 셀로 직접 이동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메모해 드릴까요? 특정 셀로 이동하기. 뭐뭐가 있다? 이름 상자. 이름 상자에서 셀 주소. 이름 상자에서 셀 주소 넣기.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F5번 키 누르는 거라고 했죠? F5번 키 눌러서 셀 주소 넣기.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컨트롤 G를 눌러서 셀 주소 넣기. 세 가지. 컨트롤 G 맞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셀로 점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내려가죠. 엔터를 누르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꿀 수는 있어요. 엔터 친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옵션에 가서요. 옵션에 가서 수식 좀 볼게요. 이 기본 설정에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이름이라든지 글꼴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고요. 수식. 수식에 뭐가 있나 볼까요? 다른 건 없나요? 자, 고급에 가볼까요? 아, 고급에 가니까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바꿔놓고 오른쪽으로 가네요. 그렇죠? 어떨 때 이렇게 할까요? 엔터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 치고 옆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옆으로 이동하려면 우리가 숫자 쓰고 탭키 눌러 옆으로 넘어가는데 왼쪽에는 지금 원고를 보고 있고 전표를 보고 있고 옆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데 엔터 숫자 쓰고 오른쪽 방향 누르고 숫자 쓰고 오른쪽 방향 누르기가 불편한 거라. 그러니까 엔터 치면 옆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어디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아래 방향인데 예. 아래 방향으로 바꿔놨으니까 엔터 치면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런 거.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연속되는 거.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움직여도 돼요. 쉬프트 누르고 키보드로 움직여도 블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건 어떻게 한다? 이 동네 블록 잡고 이 동네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다른 동네 블록 잡으면 여기저기 선택이 되죠. 한꺼번에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꾸밀 수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개 블록을 잡으면 겉테두리가 사라지죠. 자 보세요. 이거 자동 채우기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블록을 여러 개를 잡으면 걔가 사라져요. 그건 안 돼요. 자 행과 열 선택하는 거 보세요. 여기 클릭했어요.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줄이 선택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Shift 스페이스바. Shift 스페이스바. 예. 그 줄. Ctrl 스페이스바. 그 칸. 자, 그러면 Ctrl하고 Shift 스페이스를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되죠? Ctrl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전체 선택. 자, Shift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줄 선택. Ctrl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칸 선택. 전체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Ctrl 키 누르고 Shift 키 눌러서 Shift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고 Ctrl A 눌러도 된다 그랬죠? Ctrl A. Ctrl A. 여기다 놓고 컨트롤 A 누르면 요거만 잡지만 밖에 나가서 컨트롤 A 누르면 전체가 되고 예, 전체가 되고 아니면 또 여기 있는 거 삼각키 저 삼각머리 얘 눌러도 전체 선택이고. 그러니까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잘못된 걸 고르시오. Alt A를 누른다 아니죠. 컨트롤 A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컨트롤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른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른다. 뭐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라는 거는 엑셀이나 뭐 윈도우상이나 어디든지 대부분 통용되는 명령인데, 이런 세밀한 건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기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필기시험이야 뭐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든 상관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오피스 단추. 아까 엑셀에서 보시면 엑셀 옵션에 가서,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오피스 단추. 오피스 단추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피스 단추가 흔히 말하면 파일 메뉴에요. 파일 메뉴. 그리고 메모장을 보더라도 파일 가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하기, 인쇄하기, 끝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엑셀에서도 오피스 단추 누르면 시작하기, 새로 만들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2003을 쓰다가 2007로 개량할 때좀 멋있게 보이려고 오피스 단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한테 욕을 잔뜩 먹고 나서 2010으로 가면서는 오피스 단추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원래대로 8이라는 메뉴로 가버린 거죠. 욕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누르면 새로 만들기가 뭐다, 열기가 뭐다, 저장이 뭐다, 인쇄가 뭐다, 닫기가 뭐다,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밑에는 옵션이 중요한 거죠. 옵션. 옵션 중에 선택 영역에 미니 도구 모음 표시, 뭐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크린 팁에 기능 설명 표시 안함, 설명 표시함, 뭐 이런 거. 사용자 지정 목록 만드는 거. 뭐 글꼴은 어떤 거로 할 것이며, 글꼴의 크기를 몇으로 할 것이며, 엑셀은 기본으로 11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는 엑셀을 1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10으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엑셀을 닫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엑셀을 종료하고. 그럼 이제 10포인트로 시작을 해요. 왜냐면 아래 한글은 11포인트로 진짜 10포인트로 시작을 해요. 엑셀만 유난히 11포인트로 쓰니까 저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10포인트로 써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 엑셀이 3개 시트가 나오죠. 시트 1, 시트 2, 시트 3 나온단 말이에요. 얘를 하나로 바꿀 수도 있고 255까지 쓸수 있어요. 근데 255로 해놓으면 불편해요. 너무 많은 빈 시트들이 생기기 때문에 엑셀이 무거워져요. 그럼 컴퓨터가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성능이 좋은 컴퓨터, 메모리 공간이 많은 컴퓨터들은 시트 수를 늘리셔도 되지만,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시트 수를 많이 늘릴 필요는 없어요. 늘리면 엑셀이 힘들어져요. 자, 사용자 이름은, 여기 강의실이니까 뭐 중부 여성이라고 써 있지만은, 여러분 댁이라면, 여러분 직장이라면, 여러분들 직함을 쓰셔야죠. 여기 삼성 컴퓨터 이렇게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내가 삼성 컴퓨터에 근무한다 그러면 삼성 컴퓨터라고 쓰겠지만, 뭐 영업팀 과장이라고 쓰든지, 뭐 이렇게. 저는 제 엑셀에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만든 문서는 무조건 다 이정민 훈장이라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안에 기록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그 말이 안 나올 텐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지은이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나와요. 요거는 뭔가 돼 있나? 여기는 지은이가 없네. 지은이가 없다고 나오고, 여기는 지은이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라고 나오네요. 그럼 아래 한글도 솔직히 보세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파일에 가서 문서 정보를 어드미니스트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다 글을 써서 저장을 하면, 글을 써서 저장을 할거 아닙니까? 연습이라고 쓸게요. 연습. 요거죠, 그렇죠? 치은이가 이정민 훈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알아보기 쉽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 거, 이정민이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등록해서 쓰는 거예요.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엑셀 문서도 그렇게 만드시면 된다. 간혹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문서를 받아왔어요. A라는 회사에서 입사원서를 받아왔어요. 입사지원서를.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아까 작성자 이름을 봤더니 다른 회사 입사지원서예요. 회사 이름은 다른 회사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A라는 회사에서 입사지원 담당하는 사람이 문서를 다른 회사 거를 받아와가지고 안 고친 거야. 그 내용만 고친 거지. A 회사를 B 회사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작성한 사람은 P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거야. 아, 그거 그 회사 사장님이 알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나죠. 창피한 거예요. 남의 회사 거 뺏겨온 거잖아. 딱 고쳐놨어야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이제 수식, 언어 교정, 저장, 고급, 사용자 지정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특히 고급에 가면 뭐가 많은데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가게 할지 안 갈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가로 스크롤 막대 표시, 세로 스크롤 막대 표시, 요거 요거 스크롤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걸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스크롤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스크롤 막대 표시를 안 해주면은 우리가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빼버릴게요. 제가 이렇게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어? 없어졌죠? 휠을 굴리면 돼요. 근데 요휠 없는 마우스는 어떻게 돼요? 옛날 마우스는 휠 없잖아요. 그럼 천상 그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엔터를 치거나 페이지 다운키 누르거나. 그래서 우리는 고급에 가서 스크롤 막대를 표시해야 되고요. 시트 탭도 표시해줘야 되겠죠?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라는 밑에 있는 그림. 요거.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시트 1번인지 뭔지 몰라. 기본적으로 봐야줄 거는 해줘야 돼. 시트 탭도 표시해야 되고, 이런 거. 행및열 머리글 표시를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ABCD 1234가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몇 번째 가 있는지 위에는 뜨는데 B에 왔구나, 아홉 번째 줄이고 나는 건 알겠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급에 가서 행렬 머리글 표시하는 거.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거. 그럼 여기 ABCD 1234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체크해서 좀 읽어봐 주셔야 되겠고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렬 삽입과 삭제.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A하고 B 사이에다 클릭해 놓고요. A, B에다 클릭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삽입을 하고 싶으면 오른쪽 눌러서 삽입 누르면 한칸더 밀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컨트롤하고 더하기 누르래요. 오른쪽 숫자판에 더하기 있잖아요. 글자판에는 더하기 말고, 0 말고. 자, 여기다가 컨트롤하고 오른쪽에는 더하기 누르면 돼요. 이제 숫자판에도 더하기 빼기가 있는데, 글자판에도 있는데, 오른쪽 숫자판. 컨트롤 더하기. 자, 이렇게 클릭하고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빼기는 삭제. 컨트롤 더하기는 증가. 삽입하는 거. 그런 말도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거예요. 이만큼 블럭을 잡았어요. 자, 세 줄, 세 칸을 블럭 잡았어요. 그래놓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그냥 컨트롤 더하게 누르면 삽입하겠다라는 건데, 오른쪽으로 밀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A는 그대로 두고 BCD가 세칸 밀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BCD가 밀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칸이 밀렸네. 여기에서 다시 하나 볼게요. 자, 여기다 클릭해 놓고 볼게요. 삽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래로 밀게 하면 뭐가 돼요? 이 남성 남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밀면 어떻게 된다? 남성 영어 호 요렇게 수학 얘가 오른쪽으로 한칸다 밀려요. 전체적으로 밀려나가요. 그리고 빈게 생기는 거죠.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왼쪽으로 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왼쪽으로 한 칸씩 오겠죠. 아까처럼. 그리고 다시 행 전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줄이 늘어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칸을 선택했으니까 칸이 통째로 삭제가 되거나 칸이 삽입이 되고, 제가 두 칸을 블록을 잡고 삽입 명령을 걸면 두 칸이 들어가는 거고, 두 칸을 블록 잡고 삭제하면 두 칸이 삭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삽입과 삭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런 거예요. 셀을 오른쪽으로 밀어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을동 성남동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이 100점 80점이 이 C라는 동네로 밀려나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밀렸으니까 이쪽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기 비어있는 상태로 되고, 아래로 밀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아래로 밀게 하면 밑으로 두 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100점이 나오고 여기 80이 나오고 여기 60이 나오는 거예요. 행 전체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 전체를 해라 그러면 두 줄이 선택됐으니까 1번은 그대로 두고 2번, 3번, 4번이 두 줄이 밑으로 내려가니까는 4번, 5번, 6번에 데이터가 내려올 거예요. 열 전체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한 칸이잖아요. 한 칸이니까 이름하고 국어 사이에 빈 칸이 생기고 이 국어 점수가 C칸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이제 필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요. 그 설명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렬 크기 변경 숨기기 이런 걸 나와 있죠. 우리 책에요. 96번. 제 교재는 9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96번에 보면은 행렬 크기 변경과 숨기기인데, 행 높이 조절하는 거 우리 했었죠. 여기 1번 줄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행 높이를 조절해라. 그래서 얘를 뭐 40으로 바꿔라. 그럼 40만큼 바뀌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행과 행 사이에 숫자의 사이에다 놓고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한꺼번에 조절도 가능하고요. 한꺼번에 조절도 가능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가장 큰 문자를 기준으로 높이가 조절되고, 너비도 마찬가지죠. 너비도 더블 클릭하면 거기 있는 글자를 기준으로, 가장 큰 글자를 기준으로, 긴 글자를 중심으로 넓혀지든지 좁혀지든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쓴 자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더블 클릭해도 경계선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여긴 뭐가 들어갔으니까는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지만, 여긴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더블 클릭해도 조절이 안 된다. 행 높이 조절, 열 너비 조절, 숨기기. 숨기기도 있어요. 숨기기.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떻게 숨기기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B, C, D 세 개를 블록 잡고 숨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졌죠?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블록 잡고 다시 숨기기 취소하면 다시 나타나요. 왜 숨길까요? B, C, D라는 세 칸을 제가 숨겼잖아요. 왜 숨겼을 것 같아요? 심심해서 숨기진 않잖아요. 지금 이 업무를 상해서 안 쓰고 싶은 거야. 얘가 있기는 있는데, 얘가 있는데 이걸 갖고 무슨 계산할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 세 칸은 없앨 거예요. 숨길 거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숨기기를 하는 거죠. 숨기기를 누르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걔네들은 예외예요. 열애가 되는 거죠. 열애. 줄을 숨길 수도 있어요. 줄 단위를.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분석 작업에 들어가서도 예외예요. 무조건 걔네들은 안 나타나요. 워크시트 편집. 워크시트를 선택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밑에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은 클릭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시트를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우리 어떻게 돼요? 이런 거지 뭐.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을 클릭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선택이 되겠지.
아니면 이런 것도 돼요. 시트 1번하고 시트 3번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시트 1번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시트 3번 누르면 시트 1하고 시트 3만 선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룹이라고 떠요. 시트를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트를 여러 개를 선택하잖아요. 그게 두 개든 세 개든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여러 개를 블록을 잡으면 그룹이라고 뜨고요. 이때 제가 A의 첫 번째에다가 색깔을 칠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트 1번에도 시트 2번에도 시트 3번도 똑같이 다 노랗게 칠해줘요. 시트를 그룹을 설정해 놓고 나서 시트를 그룹을 설정해 놓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셀 설치를 고쳐주면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는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꾸셔도 돼요. 밑에 시트 명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연습이라고 쓰고 여기는 뭐 1사분기 현황이라고 써도 되고 여기는 뭐 성적표 성 한칸 띄고 적 한칸 띄고 표 이렇게 글자와 글자 사이를 한칸씩 띄어도 상관은 없어요. 숫자가 먼저 들어가도 되고 글자가 먼저 들어가도 되고 빈칸도 허용합니다. 우리 이름 상자 할 때 기억나세요? 이름 상자 만들 때 여기다 클릭하고 또는 블록 잡아서 이름 상자에서 지정을 할 때 반드시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합니다. 밑줄로 시작하는 건 가능합니다. 빈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네. 예. 그러나 워크시트 이름은 빈칸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까 뭐라고? 물음표나 별표나 이런 특수기호들은 함부로 못 쓴다. 동일한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도 1사분기 현황, 그 옆에도 1사분기 현황 안 되죠. 반드시 달라야 돼요.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거는 255개까지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워크시트 종류가요. 자, 보세요. 워크시트 종류가 워크시트가 아니라 시트 종류가 워크시트도 있고 차트 시트도 있고 매크로 시트도 있고 다이얼로그 시트도 있고 많아요. 시트 종류가. 그런데 차트 시트를 집어넣으면 얘는 차트가 출력되는 공간이에요. 요거는 워크시트니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죠. 하여튼 합쳐서 255개예요. 간혹 워크시트 따로 차트 시트 따로 255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보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거다라는 거죠. 워크시트나 차트시트를 할 것 없이 합쳐서 255개가 들어간다 라는 거.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실습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통합문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